그게 또 많이 해야 되겠네. 17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에 속한 유일한 재산인 A 토지를 을에게 매각하고 인도하였으나 아직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격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받았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뭐 이중 매매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죠. 이중 매매도 출제 가능성이 많아요.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또 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렇게 이중 매매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 따라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선, 악, 불문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을 하게 되면 이제는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1번 A 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 그럼 병은 악이죠.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다. 무효가 되려면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 되죠? 적극 가담해야 됩니다. 이번 갑병 간의 매매 행위가 무효인 경우죠. 가정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병이 적극 가담하다는 이유로 매매가 무효여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유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병이 또다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가질 수 없는 거죠?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요. 따라서 병이 A 토지를 다시 정에게 전매하고 정이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때에는 정이 갑을 간의 매매 사실에 대하여 선이라 하더라도 정은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선이 병인 을에 대하여 A 토지의 명도를 청구한 경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만약에 병이 선이래요. 그럼 선이면 모호는 아니에요. 적극 가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 따라서 을이 만약에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정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고도 뭐한 거죠? 가능한 거거든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여 A 토지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X죠. 유치권은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죠.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4번. 병이 A 토지에 대한 갑을 간의 매매 사실 및 갑이 무자력인 사실을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서 안 경우 갑병 간의 A 토지의 매매 계약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을은 갑병 간의 매매를 사해로서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이거 하나 추가로 기억할 것은 이중 매매를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로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는 없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해 행위로 인한 취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려면 그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야 돼. 돈 빌려준 사람이야 돼.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한 채권자이긴 하지만 뭐인 것은 아니에요. 금전 채권자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중매매를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5번 을이 A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25년이 경과한 경우까지 끊어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을은 인도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고요. 근데 자기 앞으로 뭐는 안 했어요? 등기는 안 했죠? 그러면 뭐는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20년간 점유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할 수가 있는데 요 점유는 무슨 점유가 되냐면 자주 점유가 되고 자주 점유이기 위해서는 매매와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갑과 매매 계약을 통해서 뭘 냈어요? 인도받은 사람이니까 뭐가 존재해요? 매매 계약이 존재하니까 무슨 점유죠? 자주 점유이기 때문에 20년 지나면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병이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을에겐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다만 을이 인도받았다면 을의 점유는 무슨 점유예요? 자주 점유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는 것은 가능해요. 따라서 25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을의 A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X고요. 20년이 지나면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은 2번이죠. 18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기재했고 이에 대해 을이 승낙했죠. 자, 그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자꾸 빨간색이 잡히죠. 지금 이 사람들의 의사는 얼마냐면 98만 원인가요? 근데 뭐라고 잘못 얘기했죠? 89만 원이라고 잘못 얘기했어요.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 따라서 원칙적으로 89만 원에 매매 계약한 것으로 먼저 되겠죠. 무슨 해석이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따라서 먼저 지문을 보는데 2번 보시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이게 맞는 질문은 원칙이 무슨 해석이니까요? 규범적 해석이니까요. 그다음에 4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했어요. 만약에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한 것이 되려면 무슨 해석이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이어야 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뭐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된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하였으나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기재했다는 말은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이고 오표시 무의원시고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을 해야 착오 문제가 발생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하는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제로 갈게요. 자, 문제 계속 보시면 그 X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건데 이제 문제가 뭐로 바뀌었죠? 이중매매로 바뀌었죠. 그죠? 이중매매로 바뀌었습니다. 1번 을은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뭐 어디 봐도 기망 사기는 없죠.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사기인 것은 아니에요. 2번 갑을 사이 3번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 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5번. 만일 갑의 배임 명의에 적극가담한 병입니다. 그러면 병이 적극가담했다면 반사회적 범위로서는 무효고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 받지 못하죠. 따라서 선의 정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병사의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참 문제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19번입니다. 의사표시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기억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그 적용이 없다. X. 상대방이 없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항상 유효하죠. 4번.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 형식을 빌리는 경우 증여도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X. 증여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은닉행위라고 했고요. 은닉행위는 뭐죠? 유효합니다. 디귿번.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요.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일단 대리는 제3자가 아니죠.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만을 가지고 따진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1번.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X.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죠. 미운번. 계약의 승낙, 사원총의 소집 통지는 대표적인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나 촉구에 대한 확답. 그죠? 그래서 채권이나 촉구에 대한 확답. 그다음에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 대표적인 뭐죠? 발신주의고 하나 더 한다면 사원총의 소집 통지도 발신주의다. 따라서 옳은 지문은 미음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을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인데 이것도 그냥 전형적인 문제를 뽑은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증여 의사가 없었다 그랬죠. 증여가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인 거죠.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를 원칙적으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다만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이때 을은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또는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이이고 and 뭐 해야 돼? 무과실이어야 한다. 또 원칙이 유효라는 말은 을은 선이이고 무과실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을 스스로 자신이 선이고 무과실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진연 의사표시가 서로 무효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뭐일 필요는요? 무관실일 필요는 없다.
또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죠. 그래서 1번 보시면 갑에게 증여의 진정한 의사가 없으므로 위 계약은 을의 선의 악의 관계없이 무효이다. X.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2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에는 증여 계약은 유효하므로 X예요. 항상 2번이 문제인데 모르고 거기다가 뭐까지? 무과실까지 있어야 돼. 엔드니까. 그렇죠? 따라서 을이 몰랐다, 선이다 이것만으로는 뭐가 아니에요? 유효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렇죠? 항상 조심하세요. 따라서 2번은 뭐죠? X입니다.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을은 선이고 엔드 뭐 해야 돼요? 무관실해야 됩니다.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죠. 악이면 뭐죠? 무효죠. 4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주의를 다했더라면 가게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다는 말은 뭐란 얘기죠? 과실이란 얘기죠? 무효죠. 따라서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죠. 5번. 을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위부동산을 전매한 경우에는 갑은 증여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번만이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진현 의사표의 사례는 결국은 엔드와 또는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21번입니다. 자, 진현이 의사표시에는 판례에 관한 오늘 뭐 하는 거거든요. 1번.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변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을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란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죠. 아,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2번.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사태 수습을 위하여 이사장 앞으로 형식상의 사직원을 제출했어요. 이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고 지도 알면서 한 거니까요. 다만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따라서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3번도 참 잘 내죠. 자,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따라서 공법적 영역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공법상 행위거든요. 따라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 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하는 민법 107조가 준용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알면 쉬운데 이것도 자꾸 지나치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진이 아닌 의사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4번. 비록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로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5번입니다. 자, 이것도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고요. 따라서 대리권 남용은 기본적으로 뭐죠? 유권 대리죠. 최근에 또 이것도 무권 대리다 해가지고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항상 유효한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무효라고 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5번. 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니까 본인은 아무런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2번입니다. 통종의 표시죠. 그러니까 진의한 의사표시는 사례하고 그 다음에 뭐죠? 판례. 이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통종의 표시는 그냥 뭐만 정리하시면 돼요? 사례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22번.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가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두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된 것을 기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그럼 이런 거겠죠. 자, K라는 채권자가 있는데 갑에게 돈을 빌려줘서 받을 돈이 있는데 갑이 갚기 싫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친구인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정해서 을 앞에 등기해놨다. 뭐 가장 전형적인 통종의 표시 사례고요. 내용은 갑과 을 간의 가정 매매는 통종의 표시여서 무효고요. 등기도 무효므로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요? 채무의 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뭐가 아닙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므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때 채권자도 첫째 갑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갑의 행위는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로서 사해 행위로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 왜냐하면 통종의 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물론 뭐까지는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고 또 선임은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도 없죠. 근데 병이 선인데 정에게 또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줬으면 차단료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관계죠. 1번. 제3자가 가장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가장매매란 당사자인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선의여야 합니다. 2번.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이란 경우에도 이후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죠. 아, 뭐 직군데 왜 갑자기 무임을 주장하지? 그런 거는 신경 쓸 바 아닌 거고요. 다시 말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취소는 취소권자를 공부하죠. 정해진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무효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 안 하죠. 왜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무효라면 병도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옳은 것은 뭐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갑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 X죠. 만약에 제3자가 악이라면 K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3번은 X죠. 4번, 갑을과 을 사이의 매매는 가장 매매이므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고요.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죠. 제3자가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전득자인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23번입니다. 갑은 현재 A씨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한 사실을 내색하지 않은 채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한 을과 교섭하여 시세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그러나 매수한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됐다는 점. 그다음 두 번째는 시세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뭐죠? 매수했다는 점. 이 두 가지 문제죠. 자,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됐어요. 이거는 토지를 매수하게 된 동계착오죠. 그죠? 동계착오. 자, 동계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문제지문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한 사실을 내색하지 않은 채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다시 읽어요. 갑은 현재 A씨의 그린벨트를 지정한 토지가 해제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소문을 듣고 그러한 사실을 내색하지 않은 채. 그러면 동계에 대해서 표시되지도 않았고 유발도 안 된 것이니까 요거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0% 비싼 격으로 매수를 했어요.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가격, 시가는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러면 둘 다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답은 4번. 갑은 매매 계약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알면 굉장히 쉬운데 이게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은 마음이 급하시니까 문제는 안 읽고 지문부터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담보 책임인지 아닌지 막 이렇게 따지고 있으면 뭐죠? 한도 끝도 없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답은 4번입니다. 24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2번, 상품이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 측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모든 기망이 사기화되는 것은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위법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비난할 정도여야 사기다. 이런 의미죠. 3번, 기망 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자, 착오가 뭔가요? 사기가 뭔가요?
기망이 있었고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나고 착오로 인해서 뭐죠? 의사표시라는 게 뭐죠? 사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사기는 무엇을 내포합니까? 착오를 내포하고요.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 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제3자의 사기를 행한 경우죠. 제3자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X.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또는니까 알아도 취소할 수 있고 알 수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제3자의 사기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5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를 선고를 받았는데까지 끊어보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표의자인 갑이 발신 후 성년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것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보시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였을 경우죠. 그러면 을이 미성년자라는 것은 고려해야죠.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수령 능력이 없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수령하면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도달됐음을 안 때는 그때는 뭐가 돼요? 도달이 된다라는 예외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갑이 성년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것은 고려할 필요 없고 을이 수령 무능력자라는 것만 고려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1번 맞는 걸 찾습니다. 갑의 의사표시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므로 당연무효이다. X. 2번 을의 의사표시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 유효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제한능력자 측에서 미성년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니까요. 3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 대리인인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갑은 그의 의사표시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죠. 5번. 갑이 피성년후견이 되었다는 사실을이 알았을 경우에는 갑의 의사표시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X죠.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6번입니다. 대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례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함이 원칙이죠. 자, 현명해야 됩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누가요? 대리인 자신이 책임이죠. 물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과 계속되므로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 행위로 인정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수동대리입니다. 수동대리도 누가 해야 돼? 현명해야 되죠. 누가 해야 됩니까? 상대방 측에서. 따라서 수동대리의 경우에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이를 표시하여야 하는 사람은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의사표시하는 상대방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상행위는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4번이죠.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서는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X점. 자, 만약에 대리권이 없어요. 그러면 무권대리죠. 무권대리가 되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만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뭐죠? X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무엇을요?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뭐죠? 4번. 5번.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 경우에 의사표시 하자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나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오고요. 우리는 뭐만 본인이죠? 군박이죠. 공방만 본인이죠. 공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굴 기준으로 합니까? 대리를 기준으로 한다. 뭐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대리만을 기준하고 공방만 본인, 공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 대리만을 가지고 따진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27번입니다.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이것도 참 조심하셔야 되죠. 그죠?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 한 가지밖에 없죠. 따라서 3번 본인의 성년 후견 계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2번 대리인의 사망 4번 대리인의 성년 후견 계시 5번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지만 본인에 대해 사망 한 가지밖에 없다. 따라서 본인의 성년 후견 계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고요. 참 잘 냅니다. 이것도. 28번입니다. 본인 그 대리인 및 복대리인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일단 복대리인이 뭐냐면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대리인이 선임을 했지만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 선임한다는 말은 대리인이 스스로 선임한다는 얘기지 본인을 대리해서 선임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을 선임했다면 이 병은 갑의 또 다른 대리인인 거예요. 뭐일 수 없어요? 복대리인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선임한다는 말은 대리인 스스로가 선임한다는 얘기고요.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는 뭐가 될 수 없냐면 대리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X죠. 본인의 이름이 아닌 대리인이 대리인이라는 말은 X입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은 복대리는 누굴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할 때는 누구의 이름을 현명해야 됩니까?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2번.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을 얻고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 대리는 복대리인의 선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X점. 자, 임의대리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고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고 허락이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관한 과실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3번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했어요. 이것도 뭐죠? 무권대리죠. 따라서 본인은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도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만약에 병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다면 갑에 대해서 뭐인 거죠? 무권 대리인 거고요. 무권 대리니까 갑은 병의 행위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맞는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임의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아, 맞나요? X죠.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뒤바뀌어 있네요. 5번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여도 복대리인의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복대리인 대리권은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하게 되어 소멸되게 됩니다. 답은 3번이죠. 29번입니다.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인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뭐죠? 헷갈리라는 거죠. 그죠? 지금 보시면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과니까 을이 본인이고 병이 뭐죠? 대리인이고 갑이 뭐인 거죠? 갑이 뭐인 거죠? 상대방인 거죠. 갑을 병을 이렇게 뒤섞는 이유는 뭐죠? 헷갈리라고 한 것이니까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정도만 좀 메모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1번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을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병과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오죠.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죠. 자, 갑이 을이 갑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 을에게 대리권이 없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뭐예요?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서로 병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병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죠. 2번 을로부터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의 대리권은 담보 설정인데 실제 이루어진 것은 매매니까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또 병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니까 그런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는 점이죠. 3번 판례에 따르면 부부관계에 있는 을과 병 사이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맞죠? 기본 대리권인은 뭐라고 해도 상관은 없죠. 4번 병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 이를 알지 못한 갑이 과실 없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걸 우리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이런 계약상 책임을 진다. 맞는 점이죠. 자, 이런 세 가지 사유가 있어서 표현들이가 성립하면 본인은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요. 만약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과실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판례에 따르면 표현들의 경우 을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고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0번입니다. 요거 이제 협의의 무권들에 관한 사례거든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미성년자인 갑은 친구을로부터 자전거를 빌려 사용하고 있던 중이죠. 지금 을이 자전거 소유자고요. 갑이 자전거를 뭐죠? 빌려 사용하고 있는 놈인 거죠.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갑이 만약에 요 병에게 요 자전거를 팔아먹었어요. 근데 만약에 갑이 지 거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이거는 뭐로 가냐면 선의 취득 문제로 가요. 그죠? 빌린 자전거를 짓고도 아니면서 팔아먹었으면 뭐로 가는 거죠? 선의 취득 문제로 가고요.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었다면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러한 의뢰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제일 중요한데, 무권 대리가 되려면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된다. 현명을 하지 않으면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와 같은 동산인 경우에는 무슨 문제로 가죠? 선의 취득 문제로 갑니다. 그럼 문제 계속 볼게요. 을이 요양을 위하여 산사로 들어갈 사이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친구 병과 10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을이 갑이 뭐 한 거죠? 현명한 거죠. 그죠? 팔아달라고 부탁받았다는 말은 자신이 대리인임을 뭐죠? 현명했으니까 요거는 선의취득 문제가 아니라 뭐임을 알 수 있죠? 무권대리임을 알 수 있고요. 병 상대방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선이라고 나와 있죠. 선의.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고 뭐라면요? 무과실이라면. 그런데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상대방에게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권대리인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문제 맨 앞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미성년자인 갑은 이렇게 나왔죠. 갑은 뭐죠?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갑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갑이 뭐예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됐죠? 다시 문제를 계속 볼게요. 그 후 며칠 후 병은 아무래도 갑의 말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편지로 을에게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구했어요. 확인을 구했다는 말은 병이 을에게 뭐 했다는 얘기죠? 최고를 했다는 얘기죠. 야, 이거 을에게 대리권 있는 건 맞아? 을한테 팔라고 진짜 부탁한 거 맞아? 라고 뭐 한 거죠? 최고를 한 거죠. 까지입니다.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병이 유효한 체고를 하기 위하여는 을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 확답을 요구해야 한다. X다. 1개월 이상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제한능력자 거래한 상대방의 착오죠. 최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 거래한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최고라고요.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입니다. 이것도 기억 안 해두시면 아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상당한 기간이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죠. 2번, 을이 위 자전거 매매 계약에 무효를 주장했어요. 그러면 을이 뭐 했다는 거죠? 추인을 거절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병은 갑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못한다. 왜요? 갑이 뭐예요? 미성년자 행위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병은 갑에게 그 자전거 인도 또는 이행이익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만일 병이 갑이 거짓말하는 것임을 알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에게 체결할 수 없다.
X죠. 왜요? 선악 불문하고 뭐는 알 수 있죠? 최고는 알 수 있으니까. 4번. 을이 병의 최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는 물론 아무런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죠? 그죠? 따라서 병은 매매 계약에 기하여 그 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X.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보자고요. 선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철회를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죠? 발신주의. 따라서 병이 을에게 최고했다는 이유로 을이 추인했다면 추인을 한 시점은 언제냐면 발신한 때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철회는 결과적으로 이 사회에서는 추인을 발신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달이 아니라 뭐죠? 발신이다. 다시 말하면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므로 을이 요 최고에 대해서 추인했다면 추인한 때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이므로 병은 결과적으로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는 겁니까? 추인을 발신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먼저 도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 보시면 을은 10월 1일 병의 편지를 받자마자 자전거를 가져도 좋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면 언제 추인한 겁니까? 10월 1일 날 추인한 거죠. 10월 1일 날 발신했다. 10월 1일 날 이미 뭐가 되고요? 추인이 된 거고. 한편 병은 마음이 바뀌어 10월 1일 매매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했어요. 자, 을이 언제 철회한 겁니까? 10월 1일. 철회는 무효죠. 왜요? 추인 전까지. 추인 발신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으므로 내용의 편지를 을에게 다시 보낸 경우 을의 추인의 답장보다 병의 철회 편지가 을에게 먼저 도달하였다 하여도 병은 자전거의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선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추인 전까지. 다만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죠? 발신주의므로 추인은 언제 한 거죠? 발신한 때 한 거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추인 발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1번입니다. 갑과 을 사이의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판례에 할 때 옳은 것은 올해 유동정부에 낼 것 같죠? 그죠? 최근에 계속해서 다른 시험에서 내고 있습니다. 1번 갑과 을사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면 확 정정 유효입니다. 쌍방 모두 거부한 거죠. 따라서 유동적 무효이다. X죠. 2번 갑과 을사의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갑을 쌍방은 그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도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협력할 의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는 있습니다. 3번 관할관청으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갑을 쌍방은 권리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갑은 을의 거래약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일단은 뭐죠? 무효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란 얘기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맞네요. 답은 3번이죠.
4번. 갑과 을사의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매매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X죠. 확정적 유효로 되죠. 따라서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요. 5번. 갑과 을의 강박에 의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갑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 계약의 취소를 추정할 수 없다. X죠.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좀 쉬었다가 32번부터 보도록 하죠.